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했는지 어떻게 그렇다면서도 직업이 요즘처럼 공감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가 어렵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케 됨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장학사역과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유익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기도 제목을 얻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계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와,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 제2교회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되게 친해진 것 같아. 왜 그러지? 기분 탓인가? 왜 이렇게 많이 뵌 분들이 와 있는 것만 같지?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날씨가 벌써 겨울이 되어서 많이 추워졌는데 이곳의 열기는 정말 너무 후끈후끈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막 따뜻하죠? 따뜻하죠?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줄, 진짜 살찌워줄 영혼의 레시피를 가득 갖고 계신 분들의 강의를 오늘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아, 저는 막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하고 나가지고 첫 방송을 한 후에 막 이번 주가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신 우리 멘토분들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또 다르죠? 한번 소리 내보시고, 좀 더 높아야 돼. 그렇지,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 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죠. 다음 세대는 좀 하이피치에서 사는 걸로. 어쨌든 우리 앤디 황 교수님, 제가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이분의 강연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어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모셔서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죠? 들어보죠. 바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앤디 황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상담 심리랑 코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한 300에서 한 400명 학생들을 만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여기 작가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듣고 지난주 방송을 봤는데 이거는 강연이 아니라 거의 간증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지금 저도 간직으로 나갔다가는 내일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가 준비한 거 간단하게 임팩트하게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억지로 웃지 마시고 그냥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그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사자성어 아시나요? 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걸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인물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분들의 업적들이 머릿속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 거의 그냥 공존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물 흘러보내듯이 떠나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 흘러보내듯이 떠나보내게 되면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넋 빠진 인생 사네. 참 얼빠진 인생 탄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넋빠진 인생, 얼빠진 인생은요, 영혼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하냐면요, 이야기 심리학자 맥아담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얘기를 하시냐면요, 인생의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실타래처럼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reconstruct the past, 과거의 자기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요, perceive the present,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anticipate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묻어두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그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한 달란트가 지금 현 시가로 얼마나 되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궁금해서도 찾아봤죠. 이게 34kg 금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 시가로 환산을 해봤더니 17억이 넘는 돈의 value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그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17억이 어마어마해,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 맷줄을 굴리시니까 17억이 별로 안지 크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한테 한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두 달란트 가진 분도 계시고요, 다섯 달란트 가진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그 25장을 쫙 읽어내가면요,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사용했어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바로 사용했을 때 어떤 비밀이 숨겨지냐면, 바로 automatically 두 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우님께서 얘기하신 게 무슨 뭐 그 흙수저 얘기했잖아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수님 저는 진짜 흙수저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적어도 얼마가 있다고요? 17억이 있다라는 거야. 17억 깔고 가는 거야. 근데 그 17억 깔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서 묻어둔다라는 거지. 그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기본이 17억, 그리고 그걸 썼을 때 어떻게 오로메리클리 어떻게 두 배로 하나님께서 배상하시고 그게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래. 그래서 더 큰 거를 너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달란트를 찾으셔가지고요, 딱 7년만 훈련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 아니라 제 논문에서 읽은 거예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내가 이주해서 살 때요,
내가 육체적으로 그 나라에 몸이 적응하기까지가 7개월이 걸리고요. 한 부서에서 한 부서로 옮겼을 때 그 부서를 파악하기까지가 7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전공을 했건 안 했던 7년만 하면요, 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의 그 POR, 프로는요, 앞을 내다보다, foresee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프로페셔 된 후에 어떻게 두 배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또 잘하면 어떻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지금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야, 미술 공부해서 뭐 입에 풀칠이나 하겠어? 나는 그게 좋은데. 노래 같은 거 불러서 어떻게 직장에 취직은 하겠어? 나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럼 그거 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십지역이란 베이스를 깔고 가는데 뭐가 무섭냐는 거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 길게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거. A4 용지예요. 종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뜰라 그래.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 인생을 날려. 날아가죠? 아주 잘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던져볼게요. 날아가죠. 근데요, 여러분 자기 달란트 하나 찾으신다며요. 7년을 한번 꾸겨줘 보세요. 주님 안에서 꾸겨줘 보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이 교수님, 저는 IQ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학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7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으라는 거죠. 꾸겨줘 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앤디야, 너 저기 가서 쟤네들한테 영어 가르칠 수 있겠니? 아, 뭐 가르칠 수 있죠. 뭐 왜 못하겠어요. 앤디야, 저기 가서 우리 교인들한테 간증 좀 할 수 있어?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똑같은 A4 용지예요. 자기가 뜨려고 할 땐 날아가긴 하죠. 근데 방향성이 없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내 과거의 이야기를 돌아서 꾸겨졌을 때, 나의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말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재구성하다 보면 현재 자기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자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건 과거의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한 행동 패턴들 있잖아요. 그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의 이야기 속에 그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역사 배우지 않으셨어요? 역사를 왜 배워요? 과거에 잘못됐던 거 현 시점에서 재료를 잡겠다고 역사 배우는 거고요. 과거에 잘됐던 거 현 시점에서 계승하겠다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하물며 한 나라의 역사 또한 또 하나의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나도 통쾌, 명쾌했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게 강의구나, 이런 게 강연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앤디 왕 선생님은 아까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막 상처났던 나의 약점도 있고 나의 모든 환경도 있고 있지만 인생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인생이 구겨졌던 때, 가장 구겨졌던 때가 언제였는지 또한 그때 어떻게 이렇게 또 진짜 그 7년이란 뭐 7년 이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또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제 과거 얘기하면 얘기가 좀 길어져서 뭐 대충 짧게 하자면 어떤 경로로 제가 미국에 가게 됐고요. 저는 머리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간 많은 역경 속에서 운이 좋게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고 미국의 금융회사는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를 취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들 부시 정권 때 행 포슨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분을 제가 모셨어요. 모시면서 제가 리무진 타고 다니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탑 오브 라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뻥 뚫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 그 구겨짐이 시작됐고요. 제가 평생을 이걸 꼭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예, 딱 이 구절이 생각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너무 잘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신이 그 하나님께서 생달걀을 딱 들고 계시고 나를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꾸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예, 그 교회를 이런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람을 세우겠다고 시작해서 21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한국의 연세대학교 상담이 제일 좋다 그래서 예, 비싸지만 거기 가서 제가 8년째 공부하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그쪽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꾸겨지기 시작했죠. 아직도 꾸겨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부터 아마 계속 꾸겨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야 진짜 나중에 따로 우리 교수님 간증을 좀 따로 들어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툭툭 던지셨지만 그럼 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이 이제 지금도 구겨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막 이제 막 내가 구겨져 삶이 구겨져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아 그러니까 언제 하나 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제일교회 이경아라고 합니다. 강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상담 쪽에 저도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직장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이 무기력한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에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니 뭐 하는 걸 좋아하니 재미없어요. 핸드폰도 재미없고 축구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다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상처받지 않게 조금 좋은 쪽으로 제가 좀 이끌어줄 수 있을지 무기력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요새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얘기들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답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기독교인이 템포스테이트 갔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그 연구를 위해서 템포스테이트를 가는데 뭘 거기서 제가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라든지 상담사한테 질문하면 꼭 이렇게 답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때 제가 템포스테이트 딱 가는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승려분한테.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대답을 안 해주고 내가 템포스테이를 다 끝나고 그 다음날에 내가 이 질문을 똑같은 걸 받았을 때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제가 거기서 통찰을 한다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목회자라든지 상담사든지 가서 딱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기다려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답이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들한테 뭘 해주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나는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가 준비되면 나는 너를 받아줄 생각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와, 명확하다. 약간은 뭐라 그럴까 조금은 약간 츤데레 선생님처럼 근데 되게 매력 있다. 되게 매력있다.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도 좋아 이렇게 대답해 주셨지만 또 이제 청년들에게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해봐. 이렇게는 해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한 분씩 이렇게 조언 비슷하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요? 네,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21세기 청년들을 보면요. 제가 많은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재는 것도 너무 많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행동으로 절대로 옮기지 않는 친구들이 없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도 행동을 해서 그 결과를 보기 바라요. 그래서 그 결과의 기준으로 다음 액션을 취하도록 취해야지 생각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명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찬 선생님. 네,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그 말씀을 같이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꼭 이거 해보라고 질문을 하셔서
지금 갑자기 머리가 좀 하얘졌는데요. 일단은 말씀해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새번역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시험하사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순금으로 부르신대요.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제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힘든 면만 보지 마시고 네,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청년들이 꼭 이거 해보라고 말하고 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면 저는 찬양 사역하기 전에는 해외를 경험한 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찬양 사역하면서 이제 다른 해외 나라들을 찬양으로 섬기면서 여러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참 부럽더라고요. 저 나이 때, 이 나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해외가 아닐지라도 국내에서도 좀 이렇게 특히 청년 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노숙자도 만나보고 그리고 좀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또 정말 아까 우리 상담했던 우리 그 어린 친구들도 좀 찾아가서 같이 좀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행동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이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나는 아까부터 너무 내 스타일의 친구가 저기 앉아있어 저 친구에게 질문을 꼭 들어 또 넌 줄 알지 막 이래 저기 내가 너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우리 반반머리를 한 청년이 있어요 나 헤어스타일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눈길이 자꾸 가는 거야 예사롭지 않아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고민이나 뭐 질문이나 아무거나 우리에게 하나만 던져주세요 개인적으로 옆에 계신 분은 혹시 아버님이세요? 네. 아빠 완전 멋있어 근데 아빠가 친구 같아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부녀가 저희가 다음 세움이 너무나도 원하는 그림을 이제 두 분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아버님도 좋습니다 우리 따님의 머리가 어때요? 마음에 듭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니 우리 딸이 우리 다음 세대 20살인 딸이 요즘 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머리 한 거 처음에 좀 충격적이었고요. 아, 좀 지켜보면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왜 부모님은 귀가 시간을 10시까지 하는지 저희 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 10시는 너무 너무 예쁘잖아요. 막차도 11시 넘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무 예쁜데 누가 데려가면 어떡해요. 예뻐서 그런가? 아니 그게 우리 딸의 고민이구나. 우리 앤디완 교수님 뭐 이렇게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 건가요? 예, 뭐 저 고민에. 저는 그 제가 이게 한국에 온 지 이제 8년째 되는데요. 그 한국은 그 10시부터 문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왜 아버님이 그 문화를 막으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 문화를 이렇게 촥 열어주시는 게 신세대 아버님이라고 불릴 것 같은데. 예. 근데 목소리 너무 짱이세요.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목소리. 물드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10시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근데 아버지래나 막 나온다. 저도 이제 뭐 머리 색깔, 형형 색깔 다 해보고 그랬는데 일찍 들어간다고 안 할 걸 하고 뭐 할 걸 안 하고 그러진 않고 10시 반 어때? 10시 반 오늘 이후 10시 반. 좋습니다. 10시 반! 코! 자, 아버지랑 손잡고 내일부터 10시 반. 제 주님의 은혜로 10시 반. 주님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가 중보해주면 된다는 거.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아, 딸 아버지한테 뭐 사랑해라고라도 뭐 한마디 그냥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서 한마디만. 네, 오래 사세요. 효녀세. 인천 제2교회 효녀 났습니다. 아우, 진짜. 오래 사세요 주 안에서 너무 아름답네 진짜 장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멘토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 이번 수업 말입니다 주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 얼굴에 이 주제가 정말 써 있어요 이분 찬양에도 이 주제가 묻어나는데 우리 강찬 쌤
저희가 강찬 전도사님이지만 강찬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강찬 쌤의 행복이란 주제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할게요. 행복하다고 소개받았는데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입니까? 네. 왜 행복해 보이죠? 왜 행복할까요? 네. 잘생겨서. 예. 이런 얘기 좋습니다. 누가 안 해주셨는데 꼭 제가 혼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강연자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찬양하는 사역자고 올해로 16년 동안 찬양 사역하고 있는데요. 행복과 불행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행복과 불행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행복해 불행해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행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 들었어요. 옆에 분 한 분께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해마다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간적 행복지수가 OECD 국가라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 네, 저도 이런 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22개국이 있는데요. 2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위에 있을까요? 네, 많이 아마 보도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하위 22위를 2016년도에 네, 그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 연구가 2009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조사된 이래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장 행복해야 될 그 나이를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2009년부터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네, 결과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결과는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청소년이 무엇을 가장 1순위로 뽑았을까요? 내가 가장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네, 돈을 뽑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급훈을 봤는데요. 학교 급훈, 재밌는 급훈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네, 크게 웃어도 됩니다. 네, 저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네. 그리고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티코 탈래, BMW 탈래. 이런 급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받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전에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믿기지 못할 거예요. 제가 왜 불행했냐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게 저에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제법 크고 가장 오래된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시골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농사일도 하고 목회일도 바쁘시고 굉장히 많은 목회로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내인데요. 저 위로 형님 두 분이 더 계셨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이 보이죠? 옆에 나이 있으신 분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고요. 네, 앞에 삼형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별명이 보시다시피 되게 말랐는데요. 돼지 삼형제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지금 가장 잘생긴 막내의 돼지를 보고 계십니다. 네, 부모님이 목회로 바쁘셔서 두 형님만 데려다 키우시고 가장 잘생긴 막내 아들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외가 댁으로 저를 서울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그게 제가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없는 나이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보내줬대요. 그리고 1년에 어쩌다 한 번씩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잠깐 시간 보는 게 다였어요. 사실 목회로 늘 바쁘셨기 때문에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나서 집에 오시면 충전하시는 부모님이셨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아들아 사랑한 내 소리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고요. 그리고 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입양한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8년을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곁으로 오게 되었고,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목회가 담임 목회 자리가 좀 더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케어가 되니까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낯설잖아요. 제가 그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사실은 살짝 서툴어요. 발음도 세고 말을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말 더듬는 거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제대로 문장 하나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왜 말을 더듬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 더듬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제가 불편하다고 불행하다고 선택하고 살아가니까 제 마음의 병으로 틱장애로 온 거예요. 사람 제가 말을 하지 않았 친구들이 그렇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본 시선들이 지금 되게 안타까운 시선을 저를 바라보시는데, 바보, 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무대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무대에서 어떨 때? 노래할 때 내려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래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으니까. 저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근데 저에게 그 노래하는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저에게 어떤 자리였냐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하게 살았던 저에게 제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가 도피처였고 피난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지금 찬양사역자로 지금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제가 대학을 온전히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대학을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목사 아들로 몰라야 되니까. 저에게 대학생활은 또 다른 도피처였고 피난처였어요.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는. 근데 말더듬이가 뭐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는 제가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길 수 없잖아요. 아마 없을 거예요. 놀아본 사람이 잘 놀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놀지 못하니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넌 크리스찬 친구를 찾아다녔고요. 만났어요. 너무나 재밌는 친구였고, 강원도 강릉이 태생이었는데 사투리만 들어도 약간 북한말처럼 들려서 너무 재밌는, 외모도 웃기고. 네, 그 친구가 되면 서운하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 친구를 1년째 열심히 놀다 보니까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고 나라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의정부로, 저는 논산으로, 원하지 않았던 군생활이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힘들고 고된 군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는데요, 병장 돼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병장 돼서도 뭐 방송에서 조심스러웠지만 많이 맞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대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힘든 군생활 가운데에서도 더 안타깝게 들렸던 소식이 뭐였냐면, 대학 가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놀아줬던 넌 크리스찬 친구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대하고 이제 대학으로 복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아, 너는 나랑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야. 물론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제가 그 친구에게 전도당했습니다. 네. 제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들. 제가 그 친구 따라서 대학에 있는 한 예배 공동체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날 그 예배에서 오랫도록 기다리신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찬아,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슴 가운데. 찬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단다. 찬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단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동일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분주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나는 외롭고 혼자이고 공허하고 막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동행하시고 계세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듣고 펑펑 울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보여드리며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네. 아마 제가 들었던 평생의 기도 중에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아름다워 보이나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아멘. 여전히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여전히 저는 바뀐 환경은 사실 없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제가 뭐가 바뀌었죠?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제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저에게 주신 삶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긍정의 에너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감사함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 멋진 찬양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가능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기억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네. 뭐가 아닌?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아닌 선택입니다. 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행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가 내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에너지 있게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불행하다는 마음, 너희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한번 대주세요.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이 주는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마음을 담은 찬양이 한 곡 있거든요. 하늘을 바라는 찬양인데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막막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제가 노래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끌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위로하고 싶어서 부르게 된 찬양인데요. 지금 마지막 찬양 하늘을 바라 부르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 유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은 진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가 너의 삶은 끝이 아냐가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에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가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은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그 예수를 봐 죽어가는 아기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 우리 한번 가슴 뻥 뚫리게 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합소 너의 삶은 끝이 가냐가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해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그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그 예수를 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궁금한 점 아니면 꼭 오늘 멘토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손 한번 들고 질문 받아볼게요. 어떤 분부터? 짠짜라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예쁜 여자 청년분에게 네 안녕하세요. 제2교회 청년부 소속 박현유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돼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좀 직장 상사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는 저랑 이제 괜찮게 잘 지내시는데 그 위에 더 상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랑 저를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오실 정도로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나중에 다 밝혀지긴 하지만 자꾸 어른이신데 거짓말을 하셔서 사이를 이간질하고 계시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 직장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만두고 싶지 않고 제가 직장 생활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살짝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무언가 그렇게 잘못 행동한 것처럼 제가 친한 동료 사역자로부터 그런 오해 사는 글을 SNS에 올려서 제가 굉장히 공격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응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 제가 이제 저보다 후배였는데 나는 너가 나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사과를 구할게. 네 마음이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너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너랑 같이 평생을 보면서 동역자로 볼 거기 때문에 이런 감정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는데 그렇게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저에게 와서 먼저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저도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더 이상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시면 절대로 끝이 보지 않습니다. 네, 더 안 좋은 결과 나고요. 그냥 사실은 이간질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공격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눈에 진정성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자매님 더 그렇게 노력하시면 그것이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앤디 형 교수님이 계시니까 네. 아, 이게 아까 진정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냥 무시하세요. 네, 이게 이 인간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일 묵묵하게 하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느껴져요. 괜히 거기에 그 사람의 이슈잖아요. 그 사람의 이슈를 같이 하다 보면요 더 엮여요. 예,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나의 이슈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슈라고 그냥 접으시면요 그냥 이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 말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무시하라는 얘기였어요. 네. 이걸 합치면 되는 거야. 진정성 있게 신경 쓰지 마. 언젠가는 알 것이다. 예,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인천 제2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훌륭한 멘토님들 모시고 너무 좋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달란트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원하면 그거 해. 저 역시도 이제 그거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 만나 결혼할지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걸 발견했냐면은 그게 오늘 들으면서 기억이 났는데 내가 잘해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주신 나의 재능도 뭐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해요. 말하는 거 뭐 내지는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그러니까 청지기의 정신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의 재능 또한 갖고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여기 사는 동안에 맡기신 거구나. 젊은 날에 이만큼 나의 또 지금의 이 주부로서의 이만큼 이러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나의 젊은 날을 진짜 주님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도 많을 거예요. 정말 고민도 많을 거고 이제 들으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뭐 내가 해야 될 거는 나에게 주어진 거는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써야지 내가 잘해드려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내가 되는 것처럼 되고 싶은 것처럼 나도 좀 그런 모습이고 싶다라고 이제 젊은 날을 단장하면 이 다음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젊은 날을 단장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 되게 길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너무너무 두 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자 여러분들 다음 수업은 다음 주에도 계속된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